그런 광명하다 하는 건 요 자리죠. 그래서 유교에서는 도심, 양심 그랬죠. 여기를 뭐 기독교 같으면 성령 그럼 그 한 자리에서 우주가 다 나오는 그 근원. 구약에서 I am 그랬죠. 나라는 존재감이다. 여호와가 당신 누구냐 했을 때 나는 I am이다. 내가 있다 하는 그 자리, 존재만 하는 그 자리. 네, 아무튼 다양하게 표현했습니다만 지금 불교에서는 일심 그런 겁니다. 일심, 진심 그러기도 하죠. 진심. 보조스님은 진심 많이 또 강조하셨죠. 일심. 원효스님은 일심. 보조스님은 진심. 다 한 자리죠. 네. 아무튼. 요 자리가 우리 안에 있는데 여기는 시공을 초월한 차원이에요. 우리 존재의 점이죠. 존재의 초점이죠. 그 초점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존재하는 건데 그 존재의 자리가 아무것도 없던 데서 나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던 데서 점 하나가 나와서. 그래서 그 없는 거랑 점이랑 둘이 아니다 해서 한마음이라고 하지만 우주의 초점이란 측면에서는 한마음이지만 본래는 공이죠. 없죠. 그래서 예, 그래서 공적 영지라고도 하고요. 텅 비어 있는데 신령하게 알아차린다 해서 이 진심을 보조스님은 또 뭐라고 강조했죠? 예, 공, 적, 텅 비어 있는데 신령하게 알아차린다. 예, 다 같은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대해서 끝없이 얘기할 수 있어요. 공, 없다라고도 해요. 없다. 현상계의 모든 게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현상계 안에서는 안 잡혀요, 이 자리가. 없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 자리. 그런데 그 자리가 존재하니까 현상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남의 얘기 듣듯이 들으시면 안 되고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은 생각, 감정, 오감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주가 탄생했다. 입체를 가지고 우주가 이제 부풀어져서 탄생했다 해도 경험하시는 건 생각, 감정, 오감이죠. 생각, 감정, 오감이 부풀어져 나온 그 근원 자리. 나라는 존재 자리가 있으니까 부풀어져 나왔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제 강의 듣고 있는 여러분의 그 우주가 어디서 나왔는가 들여다보시면 그 자리 나라는 존재감만 있는 그 자리 거기서 다 나왔어요. 여기는 이제 나라고도 못 해요. 존재감은 맞는데 개체적 자아의 느낌은 아니거든요. 이 자리 가보시면 개체적 자아는 생각이 일어나야 우리가 작동하는 거고 개체적 자아 이전에 생각 이전에 존재하는 자리가 있어요. 이게 우주 공통이다. 여기는 보편적이다. 시공을 초월해서 공통의 초점이 우주의 이 초점이 등장했으니까 우주가 등장했다. 이게 우리 예전 천부경에 하나가 무에서 나왔다. 네, 이건 하나가 무에서 나왔다. 네, 이 하나를 지금 저희 봉호 선생님이 제 선생님이신 봉호 선생님이 R 그랬죠. R. 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 예, 한, 알 그러면 하나님 하면 이게 예전에 하느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 날, 님 이렇게 많이 썼죠. 하나님. 한, 울, 님 그러면 요게 울이죠. 울. 요건 알이고. 알하고 울. 알이 있으면 울 생기죠. 알이 미치는 영향력이 울이에요. 저희 학당 로고가 그냥 등장한 게 아니고 우리 민족 철학의 정수입니다. 그런데 유불선 포함해서 모든 종교 철학의 정수를 다 담고 있어요. 그 담고 있다는 거 제가 모든 강의에서 설명드렸죠. 제 모든 강의는 요 그림 하나면 끝나잖아요. 도너츠 같은 그림 하나면. 사실 알이죠. 알을 그려놓은 거죠. 도너츠라고 하시는데 알이죠. 알. 어떤 도너츠 가게 보니까 이 알 그려져 있던데요. 상표가. 감동했었습니다. 뭔가 물건을 팔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보다. 알. 이 심오예요. 이 그림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우주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하면 하나알, 하늘님. 그래서 하나님 하는 거를 한문으로 씨앗 인자 써서 알이 씨앗이니까 한인 그러는 거고 하늘님 하는 거를 한웅, 웅. 이게 웅장하다는 뜻도 있고요. 새의 날개입니다. 새가
수컷 새가 날개를 완전히 폈을 때가 웅이에요. 이 편 모습이. 그러니까 결국 원이에요. 웅장하게 이렇게 큰 원을 그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쓰는 거예요. 한 울, 한 알 하면 한 알은 태양이고 한 울은 그 태양이 미치는 범위예요. 영향력. 그러니까 본체와 작용이죠. 그래서 한인 한웅 그러면 하늘에 계시면 한인, 지상에 내려오시면 환웅 그러는 게 하늘에 계시면 태양 그 자체고 그 태양빛이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잖아요. 지금 땅에 있는 우리를. 그럴 때는 한웅 그러는 겁니다. 한울, 한웅. 그러니까 한울님 그러면 지금 나한테 임하신 그런 작용하고 계신 하느님이고 한알님 하면 그 본체를 말하는 거죠. 한알님. 우리 민족도 이게 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한울님도 내려오고 한알님도 내려오고 하는 거죠. 저게 기독교로 가서 하나님이 된 거죠. 하나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란 말이 어떤 그 하나인 본체를 말하는 거죠. 하느님 그러면 하느님 그러면요. 지금 느낌이 한알 그러면 한알 정확해 줘야 하나라는 지금 하나님 쓰는 데도 있고 하느님 쓰는 데도 있죠. 그러면 굳이 구분하자면 하나라는 거는 그 본체를 나타내는 쪽이 강하고 하느님 그러면 하늘을 말하는 게 크잖아요. 하늘 그러면 그 하나님이 미치는 힘의 범위 한울에 좀 가깝죠. 하느님 그러면 구분하시겠죠. 하느님 그러면 한울에 가깝고 하나님 그러면 그 본체가 되는 한자리. 그러니까 막 서로 싸우잖아요. 하나님이 더 세다. 하느님이 더 정확하다. 이렇게 싸우는 거는 이제 사실은 하나의 본체와 작용을 얘기하는 것뿐이죠. 우리 예전 어른들은 저렇게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한인, 한웅 이렇게 쓴 거예요. 한자로 표현하니까 이렇게 이 뜻을 담을 만한 한자를 찾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씨앗 인자잖아요. 씨앗이 안에서부터 커져나가잖아요. 예. 범위 안에 큰 대자 써놓은 게 안에서부터 커져나가는 힘을 씨앗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한 점이지만 여기서 우주가 다 나왔으니까 씨앗이죠. 우주의 씨앗. 이런 거 봉호 선생님이 주장하셨어요. 한 그래서 알을 강조하셨어요. 알. 알철학. 제가 알철학 선생님의 뜻을 이어받아서 알철학 강조한 게 유튜브에 아마 있습니다. 알철학 이렇게 치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정확한 제목이 뭔지는 저도 모르겠는데요. 알에 관련된 얘기. 우리 민족은 알철학이다. 그러니까 요즘 계란이 살충제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 아무튼 계란 잘라보면 가운데 노른자 있죠? 거기가 이제 알, 그 주변부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알 이야기 쉬워요. 그 알 보면 모든 동물의 알이 그렇게 생겼어. 올챙이, 그 개구리 알도 그렇죠. 똑같이 생겼죠, 이렇게. 징그럽죠, 근데 이런 게. 우주가 다 같은 이치를 가지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우주도 이렇게 나왔다고 예전 어른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 알은 우주 시공 안에 있는 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시공을 초월한 알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무가 시공이 없는 데서 하나의 알이 나왔다 하면 이 알도 시공이 없는 겁니다, 사실. 시공 없는데 텅 빈 데서 초점이 하나 잡혔다 이거예요. 우주가 공했는데 초점이 하나 잡히더니 그 초점이 부풀어져가지고 우리가 사는 우주가 나왔다. 재밌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우주가. 초점이 하나 잡히더니. 요즘 과학으로 하면 여기가 특이점 같은 거죠. 초점이 하나 잡히더니 우주가 부풀어져서 우주가 나왔다. 팽창해서 우주가 나왔다. 그래서 우주는요. 딱 이 공간만큼 우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 밖이란 건 없어요. 지금 과학적으로도. 이거 이상한 사고입니다. 밖은 없어요. 무예요. 무에서 초점 하나가 잡히더니 부풀어져서 우주 시공이 됐어요. 우리가 사는 시공 밖은 없는 거죠. 우주의 끝은 어딜까 이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우주의 끝은. 분명히 어딘가 제가 초등학교 때 고민했던 것 같아요. 우주에 분명히 끝이 있고 벽이 있을 텐데 그럼 그 벽 밖은 뭘까? 실제로는 우리가 사는 공간 밖을 우리는 알 수 없죠. 사실. 네. 우리가 이 3차원 공간에 사는 우리가 시간까지 하면 그 4차원 이 시공간에 사는 우리가 이 공간 밖을 사실 우린 말할 수가 없죠. 이런 얘기를 예전 어른들은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데서 하나가 나와서 저 하나가 석삼극 셋으로 쪼개지고 천부경 이론이 그렇죠. 요게 셋으로 쪼개졌다. 그래서 석삼극 그래서 일적 10 그래서 결국 10수 우주가 꽉 차게 우주가 뭔가 펼쳐졌는데 다 뭐였다? 다 무게화 물을 빚어서 만든 거였다.
다 무가 이렇게 표현한 거였다. 이 정도는 기본으로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전 어른들이. 텅 빈 데서 초점이 하나. 근데 이건 시공이 없는 초점이다. 차원이 없는 점이 하나 생겨서 여기서 면적이니 입체니 하는 게 지금 1차원, 2차원, 3차원이 다 나왔다. 그렇죠? 4차원 시공간이 나왔다. 우리가 사는 시간까지 공간에다 더해서요. 나왔다. 그럼 이게 놀라운 얘기죠. 그런데 그게 나온 거지. 그럼 그 밖은 뭐냐? 무죠, 무. 우리가 사는 공간만큼 우리가 만들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런데 대우주만 이런 게 아니라 소우주도. 지금 여러분이 우주에 비집고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들어왔냐? 나라는 초점이. 요 초점이 소우주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우주를. 여러분의 마음을 만든 거죠. 그리고 마음 안에 우주가 투영돼가지고 지금 펼쳐지는 거죠. 생각, 감정, 오감으로 여러분 마음 안에 펼쳐진 것뿐이지 여러분 마음이 어디서 나왔냐? 생각, 감정, 오감의 마음이 요 한 초점에서 부풀어져서 나온 거예요. 대우주랑 똑같아요, 소우주도. 여러분도 주무실 때 그러니까 주무실 때는 우주가 사라진 거랑 비슷하고 일어나실 때 우주가 갑자기 팽창해서 생겨나죠. 빅뱅을 아침마다 경험하신다는 거 아시겠어요? 빵 터져요, 갑자기 아침에. 잠잘 때 아무것도 없다가 아침이 딱 되니까 누구야 밥 먹어라 할 때 탁 우주가 팽창돼요. 갑자기 시공이 생겨나고 갑자기 여기가 가렵고 어디가 아프고 어제 아픈데 이어서도 아프고 잊어버렸던 거 다 다시 찾아온 카르마가 기다렸다가 다 어젯밤에 뭐 먹고 잔 거 아침에 다 확인하게 돼. 냉정하죠, 카르마가. 계속 카르마는 이어지는데 아무튼 그 우주도 그러지 않을까요? 이 우주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우주가 또 그 카르마 이어받아 또 생겨나겠죠. 그런 거예요, 그냥. 이 몸뚱이가 생각해 지금 물질을 과학자들은 물질만 연구하니까 이 물질 우주가 사라지고 다음 물질 우주가 생겨나면 지금 이 둘 간의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것까지 얘기하기 힘들겠죠. 근데 우리가 우리 이 윤회를 알게 되면요. 이 몸뚱이가 하나의 우주예요. 물질 우주예요. 이 몸뚱이가 죽죠. 여러분 다음에 태어나죠. 그럼 다른 몸뚱이 가지고 또 돌아다니죠. 그 물질 우주가 하나 사라졌다고 그 우주의 정신적 우주가 사라질까요? 영 이렇게 혼과 육신이라고 한다면 영육이라고 하죠. 이해하기 쉽게 영육이 있다면 육은 자꾸 교체되죠. 물질 우주는 자꾸 교체되는데 영계 우주는 계속 이어간다면 이런 상상도 가능하겠죠. 대우주에다 접목해 보면 그러니까 소우주에서 발견된 거를 대우주에다 접목해 보고 이게 꼭 맞는지 어쩐지는 또 더 영적 실험을 해봐야 되지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지금까지 발견한 거 가지고도요. 또 이런 정신철학으로 발견된 거 가지고 두 개를 이렇게 잘 섞어서 연구해 보시면 분명히 엄격히 각 분야가 다루는 분야는 다릅니다만 서로 맞아떨어져야 맞는 거 아닌가요? 자명하다면 그런 관점에서 연구해 보시면 혼동시키지 말고 각 분야의 장점들을 활용하되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여러분 공부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대승기 신론도 마음 얘기만 하고 있지만 왜 대승기 신론은 마음 얘기만 할까? 이거예요. 한 마음이 이 텅 빈 공의 자리가 공인데 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텅 비어 있는데 신령한 지혜로 꽉 차 있다가 이놈이 부풀어져서 우주가 돼요. 그러니까 다 이 한 마음 작용인 거예요. 이 우주 전체가 물질 우주도 포함해서 한 마음 작용인 거예요. 한 마음이 알아차리니까 지수화풍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에서 모든 게 다 나와서 이 우주가 이렇게 굴러가고 있다. 요 소식을 얘기하고 있는 한 마음에서. 그래서 한 마음에 두 문이 있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도 마무리할 때 말씀드린 한 마음에 이 텅 빈 자리는 진여문이고 이 한 알에서 우주가 탄생하는 거는 뭐가 탄생했어요? 생멸문이요. 생멸이 탄생했어요. 그래서 한 마음 안에는 두 개가 다 들어있어요. 이게 한 마음을 그리면 이겁니다. 이 한 자리가 본체가 되는 자리는 진여고 작용은 생멸을 일으키더라. 저걸 더 쪼개면 어떻게 됐죠? 1심, 2문, 3대로 나누면요. 3대. 3대로 나누면요. 자, 진여문이 둘로 갈려요. 자, 여기서 생멸문이 퍼져나오면 여기는 생멸문, 생멸이 되겠죠. 생멸문이 있고 이 참나의 본체가 진여문이죠. 이 참나는 중도적입니다. 이 텅 빈 본체는 진여문. 이 참나의 작용은 생멸문. 그럼 이 참나 자체는 사실은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죠. 그래서
이 일심 그런다. 일심은 이 두 개를 다 포함하고 있는 자리야. 사실 이 초점이에요. 초점 일심이에요. 이 초점의 작용도 일심이고 초점의 본체도 일심이겠죠. 이 초점의 텅 빈 본체는 뭐겠어요? 그 내면은 무죠. 무가 초점을 가진 거니까 불교식으로 공 그럴게요. 공. 공이 한 초점을 가지면 일심이에요. 그러니까 일심이 이 하나라는 게 일체가 공하다는 얘기고 심은요 일체 공하지 않고 거기 의식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정신이 꽉 차 있다. 그래서 텅 비어 있는데 알아차린다. 그래서 한마음 그러면 이미 공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진여문만이 아니라 이 진여문이 생멸문을 일으킬 수 있는 그 힘을 갖고 있는 알아차린 상태. 알아차림이 있으니까 우주가 펼쳐지죠. 그래서 텅 빈과 이 알아차림을 다 해서 공적 영지 그러면 이제 보통 진여문 생명문을 포함하는 한마음짜리 말은 한 초점. 그 초점이 그냥 있지 않아. 이 초점은 반드시 우주를 일으켜요. 부풀어져서 우주가 나와요. 이런 게 그 우리 민족 천부경의 핵심입니다. 제 천부경 강의 때 다 했던 거고. 그 한마음 처음 얘기할 때도 많이 드렸을 거예요. 이 초점이. 그래서 굳이 나누자면 이 안에 있는 공은 무극, 동양철학식으로 일심은 태극, 생멸의 세계에 관여하면 황극. 이게 생멸이 황극이라는 게 아니라 이 태극이 우주를 경영하면 황극이 돼요. 같은 자리가. 우주의 중심일 때는 태극, 우주를 경영하면 낳고 경영하면 황극, 우주를 펼쳐내면 황극. 그 자리가 본체는 본래 공하니까 그 자리는 무극. 됐죠? 그러면 여러분 천부경도 아시고 대승기신론도 아시는 거예요. 대승기신론도 이거예요. 한마음 사상이라는 게. 이 한마음의 초점이 작동해가지고 우주를 펼쳐내더라. 그런데 이제 좀 갈리는 게 그래서 여기 이 얘기까지 하고 갈리는 부분을 설명드릴게요. 그럼 이 텅 빈 본체는 본체, 텅 비었으니까. 그런데 이 태극에는 저 본체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신묘한 형상이 있어요. 그래야 우주를 만들죠. 장차 우주를 만들 신묘한 형상이 있어요. 그리고 황극이라는 작용을 펼쳐냅니다. 그래서 체, 상, 용, 3대 세 가지 큰 작용을 합니다. 한마음이. 이게 한마음이에요. 한마음에서 우주가 다 나온 거를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한마음이다. 일심.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심, 이문. 한마음에 진여문, 생멸문이 있다. 절대계와 현상계가 한마음의 작용이다. 이문, 3대. 더 나눠보면 다 최상, 한마음의 최상용이 일으키는 그 일이다. 이 우주가 펼쳐지는 건. 자, 대승기신론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한참 진행되다 보면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니까. 애초에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 애초에 지금 얘기가 왜 나왔냐면 이 한마음 안에 진여문과 생멸문이 있다는 거 얘기하려다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는 지금 편이잖아요. 우리가 읽고 있는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먼저 진여문에서 그 깨달음 얘기를 했죠. 예, 진여문에서 깨달음 얘기를 하고 이 생멸문에 와가지고 생멸이란 결국 뭐냐? 이 한마음의 이 초점이 이걸 한마음을 다른 말로 뭐라고 했죠? 아래아식이라고 했죠. 아래아식. 아래아식이 한마음입니다. 이 아래아식에서 어떻게 우주가 생멸에 나오는가? 생멸문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생멸이 됐는가 얘기를 시작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지난 시간에, 지금 이 자료에 놓던 지난 시간에 뭔 얘기까지 했죠? 생멸의 인연. 어떻게 우주가 생멸하는지 인연을 어떻게 설명했죠? 여기까지 와서. 자, 이 아래아식 자리에, 자, 아래아식은 원래 본각인데, 아래아식 안에 무명의 요소, 근본 무명이 내재되어 있었다 그랬죠. 이미 내재되어 있었다. 그래서 아래아식의 의지에서 무명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난 시간 요 전달락이에요. 어떻게 우주는 생멸이 펼쳐지느냐라고 질문 던지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래아식의 의지에서, 여기는 아래아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래아식 하면 그냥 알식이라고 부릅니다. 제 마음이에요. 지금 아래아나 알이나 뜻이 같아서 음도 비슷해서 저는 그냥 R이라는 게 우주를 함장하고 있는 거죠. 씨앗을. 아레아란 뜻이 씨앗을 함장한다는 뜻이에요. 씨앗을 함장하다는 건 머금고 저장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머금을 함, 저장할 장. 그래서 함장식 그럽니다.
줄여서 장식이라고 그래요. 장식, 감출장자 써서. 모든 우주적 정보를 다 감추고 있는 자리라고. 그러니까 여긴 태극자리죠. 형상을 다 갈무리하고 있어요. 이 본각이, 그러면 우주를, 장차 우주를 일으킬 모든 정보가 있는데, 대승기신론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우주가 펼쳐지는 게 아니고, 근본 무명이 본각을 가리면서, 무명이 가리면서 이 무명이 준동을 하죠. 업식으로 무명업상이라고 했죠. 식은 업식인데 무명업상. 무명이 업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자 뭐가 일어났죠? 업식에서 전식이라는 게 펼쳐졌는데 오늘 나갈 겁니다. 이 의식으로 설명하는 거는 미리 들어두세요. 전식을 일으키는데 전식이 무슨 상이었죠? 능견상을 일으켜요. 인식, 좀 더 구체적인 인식을 하는 주체, 즉 에고를 만들어냅니다. 에고를 만들어내는 형상이에요. 보는 자를 만들어내요. 근데 원래 우주는 보고 있었죠. 그러니까 개체적으로 보는 자를 만들어내는 게 능견상입니다. 왜? 개체적으로 이 보는 자가 있어야 그 보는 자가 바라보는 현상계의 경계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경계상. 이거는 현식 그럽니다. 예. 자, 업식이 전식을, 전식이 현식을 일으켜서 자, 본각에서 우주가 생멸하는 우주 현상이 나타나는 거는 무명이, 근본 무명이 작용해서 그 무명의 작용으로 에고가 생기고 자, 여기서 생기는 건 에고예요. 능견상은 에고 자체는 아닙니다. 에고를 만들어내는 아래아식의 힘이에요. 그래서 아래아식이 에고만 만드는 게 아니라 에고의 대상인 세계도 만들어요. 그래서 에고가 세계를 볼 수 있게 해줘요. 주가, 주체가, 객체를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팔식 아래아식의 작용입니다. 아래아식 여기까지 해줘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주고 나면 에고가 세계를 보면서 어떻게 돼요? 구체적으로 에고가 지식이라고 하는 이 아르마리가 시작돼요. 좋다, 싫다가 나타납니다. 이거는 무의식적 차원의 좋다, 싫다입니다. 여러분 표면의식에서 나타나는 건 육식 차원인데 요거는 지금 팔식에서 칠식으로 지금 내려간 단계죠. 자, 팔식에서 칠식까지 가면 에고가 이제 여러분의 개체가 형성되니까 그 개체가 객관 대상을 보면서 좋다, 싫다는 미세한 무의식적인 호를 일으켜요. 그게 상속상, 끊임없이 이어지다가 상속상으로, 상속식이죠. 식으로는 상속식, 상으로는 상속상을 일으켜서 그게 이제 표면의식, 육식 차원까지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지금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게 집치상이에요. 집착을 하면서 좋다, 싫다에 집착을 일으켜요. 집치상, 계명자상.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네 거, 내 거, 좋다, 싫다 구체적으로 개념화해가지고 계산하는 거는 이제 집치상과 계명자상 두 개가 도와서 일어나요. 그 여인 육식의 세계, 여러분이 아는 세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걸 보고요. 아, 좋다, 싫다라고 하면 이미 집치상 이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좋다, 싫다 하시기 전에 이미 내면에서는요, 판단이 났어요. 그걸 요즘 뇌과학하는 분들이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이미 결정 나 있다 하는 얘기랑 연결해서 보시면 재밌죠. 심리학적으로도 정신을 가지고 연구해도 뇌 가지고 연구 안 하고 이분들은 정신 가지고 연구했죠. 거기서도 결론은 이미 칠식 무의식 차원에서 이미 난 거예요. 좋다 싫다가 나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다가 의식으로 떠오른 건 한참 뒤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이 고민할 때는 이미 내면에선 대충 정해져 있죠. 지르자 안 지르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의식이 괜히 고민해요.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는데 이거는 여기에 이미 이제 지르겠다는 확고한 어떤 신념이 있어요. 그런데 무의식에서는, 근데 의식은 모른 척해요. 아직 자유의지가 있다고 착각해요. 어떡하지? 이걸 어쩐다? 어쩐다 하면서 이미 손은 가고 있죠. 아, 인터넷이나 할까 할 때 이미 켜고 있죠. 고민하고 있을 때 손은 가서 켭니다. 조용히. 치킨을 먹어 말어 할 때 이미 전화기를 누르고 있죠. 아, 어쩌지? 누르면서 그래요. 오늘 먹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래서 딱 전화를 받으면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왔죠. 에이, 닥쳤으니까 하자.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육식에서는 자기를 합리화하는 역할을 많이 해요. 이미 결정은 났기 때문에. 결정이 난 게 진행되는데 의식이 한 거 할 힘은 없어요. 근데 의식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 반항은 뭐죠? 합리화해 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누구라도 이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포장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집치상, 계명자상이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지식이 무서운 게 무의식 차원에서 이미 여러분 결정이 났다는 거예요. 저기서 호오가 결정나요. 그 결정이 이미 나서 호오가 깊어져 가요. 상속상을 통해서 구르고 또 구르고 있어요. 즉 힘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힘이 커져서 의식으로 올라왔을 때 이미 여러분이 항거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이미 결정이 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매번 착각해요. 매번 자기한테 자유의지가 있는 것 같이. 근데 자유의지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힘의 우열이 이미 너무 나버렸다는 거죠. 자유의지가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 이게 모든 게 다 무의식 차원에서 정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의지가 막을 수도 있고 특히 의지가 깨어있는 의지면 막을 수 있습니다. 이때 육바라밀에 입각해서 깨어있는 의지면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 무의식에서 엄청난 게 올라와도 간신히 이겨내는 경우 있죠. 몰라 괜찮아 막 때리고 자명 찜찜 막 동원하면 막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 의식한테도 힘이 있다니. 의식한테 이 힘이 없다면 우리는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무의식에서 이미 결정났고 의식 차원에서 육식 차원에서 항거할 수 없다면 게임 끝난 거죠. 근데 이걸 제가 몰입책에 써놨어요. 무의식이 농구공만 하면 의식의 힘은 골프공만 하다. 여기서 그 무의식이라는 거 꼭 채식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팔식의 업보를 저장하는 무의식까지 다 포함한 거지만 무의식의 힘이 크다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제 몰입책 보시면 그때 이 의식이 이겨내는 법에 대해서 몰입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즉 깨어있으면 이겨낼 수 있다. 슈퍼의식의 힘을 동원하면 슈퍼의식이 사실은 아래아식이죠. 아래아식의 힘을 동원하면 아래아식의 작용 중에 업보를 관리하는 팔식의 작용과 에고적인 호호를 결정하는 채식의 작용을 어느 정도 누를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본체 아래아식의 더 본체가 각성되면 이런 얘기 써놓은 게 그 몰입책이에요. 거기는 채식, 팔식 하나도 안 들어있지만 내용은 거기 다 들어있습니다. 제가 그 일반인도 누구나 하실 수 있게 하려고 여기까지 아시겠죠? 자, 이게 이미 스토리 다 설명드렸어요. 오늘 설명드릴 부분이 생멸문을 구체적으로 파들어가는 거거든요. 진여문은 이미 설명했죠. 본각이라는 게 어떤 게 있다 설명 다 드렸어요. 깨달음이란 뭐다. 이제 불각의 영역으로 와서 생멸한다는 거는 본각의 불각이, 이게 불각이죠. 이게 본각, 본래 깨달음 이런 뜻이면 불각, 깨달음이 아닌 것이 본각 안에 내재돼 있어요. 이게 참 신묘한 얘기인데 우리가 아래아식을 다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죠. 그 안에 내재돼 있다가 이 작용으로 인해서 우주가 탄생했다. 그래서 이 불각을 인도에서는 마야라고 하는데 인도 지금 대승기신론이나 다 인도 문명에서 나온 거니까 인도 문명의 사고를 이해해 보세요. 이 자리가 브라만이면 브라만이 아니라 이 자리를요 시바신 시바라고 하면요 이때는 마야를요 샥티라고 합니다. 시바 마누라예요. 결국 한 쌍이 한 쌍 시바와 샥티 브라만과 마야 푸루샤와 푸나푸 합니다. 브라크리티 다 같은 얘기예요. 이 셋은요 알아차리는 자를 상징하고요. 본각 요 셋은요 에너지를 상징해요. 본각이 갖고 있는 에너지 이 에너지 때문에 우주가 탄생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둘이 한 쌍이라는 게 인도 철학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승기신론은 본각과 근본 문명을 둘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본래 하나다라는 얘기로 가야 맞죠. 그래서 대승기신론도 중간에 계속 이것 또한 아래아식에 의존해 있다는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 작용이에요, 그냥.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결국은 긍정적으로 가서요. 대승이라고 하면 모든 게 한마음 작용을 설명한다면 이 생멸 자체도 한마음에서 일어나는 이게 어둠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한마음의 작용으로 에고와 세계가 펼쳐진다라고 얘기해주면 이 세계를 긍정할 텐데 대승기신론의 제가 볼 때 문제점은 무명의 작용이라는 식으로 몰고 가서 현상계와 이 에고 작용에 대해서 빨리 떠나야 하는 것으로 몰고 간다는 거. 이러면 오온이 본래 공하다, 번뇌가 본래 볼이다 이 책에서도 강조하는 일체 만법이 본래 열반이라는 사상이 퇴색돼요. 본래 열반이라고 해놓고 빨리 버려라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전 이런 부분이 이제 대승기신에서 아쉽다. 끝까지 밀고 나가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라면 이건 그냥 들어두시는 거죠. 뭐 대승기신론 들으러 오셨으니까 저게 주고 저라면 이런 설명보다는 본각의 작용으로
업식이라는 것도 결국 본각의 작용으로 설명해주고 본각의 작용으로 그 근본 무명이라는 거 결국 본각이 지닌 창조성이에요. 창조적 에너지예요. 이 창조적 에너지로 인해서 이 우주가 펼쳐졌다라는 식으로 생멸 현상을 얘기해줘야 현상계가 진여와 생멸이 본래 한 마음이요. 한 마음 작용일 뿐이니까 우리는 이 세계에서 생멸을 없애겠다는 게 아니라 생멸 속에서 진리를 구현하는 게 우리의 본 임무다. 이렇게 결론이 나면 제일 좋을 텐데 저라면 그렇게 할 텐데 이 디스기신론은 논리가 본각의 진여의 작용이 생멸인데 맞는데 생멸도 본래 열반이라는 건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멸은 무명의 작용이니까 무명을 타파해야 되니까 생멸 자체를 다 날려버려야 된다. 그래야 결국 본각에서 제대로 된 작용이 일어난다라는 지금 현재 존재하는 생멸은 부정하고 완전히 본각에 귀의했을 때 거기서 제대로 된 불가사의한 업의 작용이 일어난다. 그것만이 진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저는 이거는 대소승이 좀 섞였다고 봐요. 그래서 좀 아쉽다. 대승 철학은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부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울고 웃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떠들고 제 얘기 들으시고 여기서 이 희노애락 느끼고 계신 이 자리가 그대로 한마음의 작용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긍정 보다면 대승 철학이 설 곳이 없어요. 대승 철학은요. 소승 철학과 뭐가 다르냐. 지금 여기서 그대로 이 세계를 긍정하면서 우리가 한마음의 작용, 진여의 작용으로 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현상계가 진여의 작용이라는 걸 아시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디싱의 핵심, 오원이 본래 공하다.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 본래 열반이다. 대승 귀신도도 이런 말을 해요. 하는데 논리가 따라가다 보면 현상계를 부정하는 논리로 가더라는 거죠. 저는 반대로 한번 철저히 긍정해보면 어떨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논리라면 현상계를 긍정해도 되잖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 들으셨다 피보시면 저를 원망하세요. 대승기신호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반대로 현상계를 그대로 긍정하자. 지금 여기가 극락이다. 참나의 작용이다. 앞으로 더 우리는 무한하게 진보해야 되지만 대승기신호처럼 진보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무명을 타파해야 우리가 진보한다는데 초점을 두다 보니까 다시 도로 소승적인 입장. 현상계를 부정한 입장으로 가는데 저는 진보하되 진보가 그대로 열반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야 된다. 이게 화엄산매거든요. 저는 화엄경을 더 강조한 입장입니다. 화엄경에 두 산매가 나와요. 해인산매. 일체가 진리의 바닷속에 있다. 이대로 진리다. 본래 열반이다. 자 여기 좋죠. 그 다음 화엄산매. 거기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게 그대로 다 산매다. 1지에서 2지, 3지, 1지에서 10지 올라가는 게 화엄산매예요. 그런데 그 올라가는 것 자체가 꽃을 피워가는 그 과정 전체가 다 산매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좋겠어요. 대승기신론은 각 이 상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우리가 무명을 타파할 건가 이런 관점에서 설명은 잘해줘요. 잘해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타파 쪽의 관점이 더 가다 보니까 지금 이 세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돼요. 저 업을 타파해야만 나는 진보한다. 이런 관점에서. 그런데 업을 타파하는 과정 전체가 산매다라고 얘기해줘야 된다. 그런 부분을 더 강조해야 된다. 대승기신론에서 그런 말이 없는 건 아닌데 더 강조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강조되는 부분이 저는 좀 불만입니다. 그런 부분이 미리 말씀드렸고요. 일체가 한마음의 작용이란 걸 알고 나면요. 지금 이 자체가 이미 여기서 육바라밀 육근 돌아가는 게 육근을 육바라밀로 우리가 활용하고 사는 이 자체가 목표가 돼야 돼요. 지금 이 순간이 목적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 깨어서 이 세계를 열반의 세계, 정토의 세계로 껴안고 무명이니 뭐니 따지는 게 아니고요. 무명까지도 양념으로 써서 지금 여기서 무명도 양념일 뿐입니다. 지금 여기서 육바라밀을 구현하는 양념일 뿐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봐주지 않으면 대승의 본맛이 저는 안 나요. 안 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극단적인 대승론자라고 보시면 돼요. 대승귀신론에도 불만이 있는 대승주의자라고 저를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게 실상이니까. 저는 극단적입니다. 지금 여기서 그대로 깨어서 지금 이 순간순간을 우리가 잘 살기 위해 존재하는 거지 이렇게 무명을 타파하기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무명 타파도 양념일 뿐이에요. 더 중요한 건 지금 여기서 일체를 한마음으로 바라보고
내 한마음의 드러냄에 최선을, 한마음의 본체와 형상과 작용을 온전히 드러내는데 최선을 다할 뿐이라는 게 제 대승 철학에 대한 제 입장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대승 기신론이 저한테는 좀 골치 아픈 경전이에요. 얘기하다 보면 자꾸 또 저랑 견해가 갈라지니까 다른 분들이 들으면 경전 가지고 지랑 견해가 달라진다는 것 자체가 좀 망령된 소리로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저는 제가 공부하는 방식이 제가 자명하지 않으면 인정을 못하는 입장이라 저는 인정 못하겠다고 말씀드려야죠.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제 수준이 낮아서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아무튼 제 입장에서는 자명하지 않다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찜찜한데 저는 안 찜찜한 것처럼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이 걸리고 찜찜하다. 이걸 꼭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거 여기까지만 설명 더 드릴게요. 자, 지난 시간에 생멸의 인연을 얘기했어요. 인은 직접적 원인, 연은 간접적 원인, 인은 내적인 원인, 연은 외적인 원인이에요. 자, 불교에서 인연 할 때는. 자, 그런데 자 본각에서 지금 업식이라고 아예 부를게요. 업식이 일어나고 무명의 업이 작동해서 업식 한번 전식은 굴을 전자입니다. 굴러서 능견상이에요. 인식하는 주체를 만들고 현식을 통해서 인식하는 주체가 바라볼 수 있는 세계를 만들어 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에고는 7식이에요, 사실은. 세계는 5식의 대상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구분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업전현 자체는 8식 작용이에요. 이걸 만들어주는 작용은 8식 작용이라는 거예요. 만들어진 결과물들은 7식이고 하나는 5식의 대상이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업전현. 자, 이제 업전현까지 그러고 나면 이 세계, 에고가 세계를 바라보면서 지식, 좋다, 싫다를 따지고 그게 상속식.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갑니다. 그러다가 이 자리가 예, 뭐죠? 예, 의식으로 이어져요. 자, 그래서 이 의식이라는 것은 집취상 이름으로 이름이나 글자로 예, 개명자상으로 계산하는 계산 때리는 상 아르마리가 이제 심해진 상으로 가요. 자, 이때 이것만 미리 적어놓고 설명드릴게요. 이 전체를 원래 의라고 한 겁니다. 본각을 심, 아래하식이니까 심, 의, 식 그러죠. 의식이라고. 자, 그러면 원래는 심은 8식, 의는 7식, 의식은 6식을 의미해요. 모든 불경에서. 화엄경이나 예전에 다 했어요. 제가 해드렸어요. 그런데 대승기신론의 특징은 7식 의를 논하기 전에 8식에서 의가 나오게 되는 과정까지 설명해서 여기까지를 다 의, 분별의 마음으로 놓는다는 거예요. 분별의 마음. 예, 여기는 이제 분별은 기본이고 분별 플러스 집착하는 마음. 자, 이렇게 구분을 좀 더 해볼게요. 억지로 구별하는 겁니다. 미세한 분별, 좀 더 거친 분별 차이예요. 그래서 아무튼 분별이 시작돼요. 그래서 아래아식 차원에서부터 뭔가 아래아식의 견분, 상분작용이죠. 견분이 애골 만들고 아래아식의 상분, 대상을 만드는 힘이 예,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으시는 이런 지수화풍의 세계를요, 누가 만들어줘요? 아래하식이 만들어줘요. 아래하식이 만든 세계를 내 안식이 보는 거고, 이식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 소리, 맛, 이런 거, 향기들은 아래하식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식, 예, 그 초의식이 만들어줘요. 여러분의 에고의식은요, 그거를 맛보고 느끼고 하는 거예요. 구분이 되시죠? 그래서 이게 전 오식 그러죠? 그냥 오식이라고 해도 됩니다만 전 오식, 오감의 대상을 아래하식이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 대상을 음미하는 주체, 에고를 아래하식이 또 만들어줘요. 그 만들어주는 의식을 전식, 현식 그러는 거예요. 만들어져서 나온 대상, 그 결과물은 에고와 세계가 나와요. 에고가 세계가 나오고 나니까 그래서 이 에고가 세계를 보면서 좋다, 싫다를 따지게 되고 좋다, 싫다를 따지는 게 점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그놈이 점점 깊어져가는 거죠. 설명 그때 지난 시간에 잘 드렸었죠? 그래서 여러분 에고가
홈쇼핑 물건을 봤을 때 저 깊은 무의식에서부터 저건 내 거다. 좋다. 그럼 그게 다른 일을 하려고 해도 계속 마음에서 이어지면서 나를 충동질하다가 의식 차원에서 왜 사야 하는가, 그것이 왜 내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게 된 뒤에 그다음 뭐죠? 오식 차원에서 질러버리죠. 기업상 업을 지어요. 질러요. 그때 지름신이 작용하죠. 그다음에 마지막 업계 고상 택배가 와요. 과보가 달아옵니다. 택배가 오고 청구서가 날아옵니다. 과보까지 날아오는 그래서 업을 일으키는 상, 기업상, 업계 고상 그 업에 얽혀있는 고를 받게 되는 상 막상 물건을 받으니까 또 이제 책임 부담감이 생기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는 게 그 이게 마음의 이 운행 전부예요. 그래서 근데 아셔야 되는 게 지식과 상속식은 무의식적 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막 그 전에 홈쇼핑 제가 예를 들었는데 보실 때 저 무의식에서 이미 결정난 걸 말하는 거예요. 지식과 상속식은 여러분이 느끼는 고민은 여기서 의식 차원이죠. 자, 이해되셨죠? 근데 애초에 왜 내가 저 홈쇼핑을 보게 됐는가? TV를 켜서 이게 아니라 업식이 에고와 세계를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이것까지 더 붙여주는 거예요. 아, 대승기신은. 여기서부터 미세한 분별들이 시작됐다, 이미. 이해되시죠? 미세한 분별은 이미 팔식에서부터 시작됐다. 이 팔식에서 이 집만 안 했어도 내가 저 홈쇼핑을 보고 지를 일은 없었을 텐데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저는 이런 이런 정보가 유용은 하지만 저는 딱 동의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모든 걸 무명의 작용으로 보는 이런 입장은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전개된다는 건 자명한 얘기니까 우리가 이거는 배워야죠. 이 부분은 확실히 배워야죠. 자, 여기 이렇게까지 해놓고 생멸의 인연을 말씀드려 볼게요. 지난 시간에 생멸의 인과 연이 뭐냐? 생멸의 원인은 뭘까요? 원인은 여기서 작용하고 있는 무명이요. 근본 무명. 왜 이걸 근본 무명이라고 하느냐? 여기서 파생된 이 모든 것들이 지말 무명이에요. 지말 무명이에요. 이건 뿌리 무명이죠. 본각에 원래 내재되어 있던 근본 무명이 작동을 시작하면서 우주가 펼쳐진 거죠. 이게 생멸의 인입니다. 씨앗. 연은요. 연은 이 세계예요. 세계. 이게 연이에요. 근본 무명으로 인해서 세계, 에고와 세계가 나타났는데 에고가 간접적인 원인은요. 에고가 견물생심만 기억하시면 돼요. 왜 이걸 연이라고 하느냐. 물건을 봤으니까 마음이 생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펼쳐졌다고 해서 우리가 번뇌를 일으키는 건 아닌데 에고가 이 세계를 근본 원인으로 인해서 에고가 생겼는데 그 에고가 에고 관점에서 보시면 이해가 돼요. 근본 원인으로 에고가 생겼는데 그 에고가 세계를 바라봄으로써 좋다 싫다에 빠져들게 됐잖아요. 외부 원인으로 경계상을 드는 겁니다. 그래서 생멸 인연 대승기신에서 그러면 딱 이건 외우세요. 출제되면 무조건 원인은 직접 원인은 인은 근본 불각 근본 무명 간접적인 원인인 연은 경계상 이렇게만 딱 하시면 대승기신론 전체를 다 읽어내실 때 문제가 없어요. 이해되셨죠? 생멸 인연을 설명해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대승기신론은 엄청난 책이죠. 한마음 우주는 한마음의 작용이라는 얘기를 처음부터 딱 하고 자 한마음 안에 있는 진여의 세계 본각의 세계 설명을 다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본각을 얻기 위한 그 깨달음의 단계들 설명 다 해줬고 기억나세요? 그 이 본각을 얻기 위해서 지금 대승기신론은 강의할 때마다 전체 스토리를 다시 한번 하는 것 같아요. 시각이라는 게 있었죠. 시각. 시각의 네 단계가 있었죠. 첫 번째 단계, 불각. 이거는 저 근본 불각하고 달라요. 깨달음이라고 하기 그렇다는 각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깨달음은 깨달음이에요. 이게 본부각. 본부들, 중생들, 여러분들이 살다가, 인생에서 살다가 진리를 조금씩 깨닫죠. 근데 그건 깨달음이라고 하기에는 그런 깨달음이다 해서 본부의 깨달음을 그냥 불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은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이라고 할 만하지 않다는 뜻이지. 그 다음에 상사각. 예전 교재에 다 있습니다. 상사각. 서로상자 유사할 사자. 서로상자 유사할 사자. 진짜 깨달음하고 유사한 깨달음. 여기 누굴까요? 상사각이. 이게 아라한이나
일주보살의 깨달음이 상사각입니다. 아직 법신을 원만하게 못 봤어요. 참나 안에 있는 열반성이나 참나 안에 있는 고요함과 알아차림, 정의 쌍수를 닦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두 분 다 정의 쌍수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 참나 안에 고요함과 참나가 가지고 있는 통찰력에 대해서는 얻으신 게 있어요. 그런데 아직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수분각, 자기 분수대로 깨닫는다 그러면 벌써 일지부터 십지라는 걸 아셔야 돼요. 수분각 그러면 화엄경에서 말하는 깨달음의 단계들입니다. 근데 일지부터는 이미 법신보살이라고 불러줘요. 일주보살은 법신보살이 아닙니다. 일주보살은 대승기 신론 입장에서는 법신을 조금 봤다. 보세요. 선정바라밀, 반야바라밀 두 개를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본 거예요. 법신보살은요, 육바라밀을 다 얻었어요. 그러니까 참나, 법신 안에 선정도, 지혜도, 보시도, 지계도, 인욕도, 정진도 있다는 걸 다 봤어요. 다 확인했어요. 체험적으로. 그래서 법신보살부터는 이분 일지부터는 자기 법신만 바라보고 공부해도 됩니다. 근데 일주보살 아라한들은 자기가 얻은 열반과 참나 안에만 안주해서는 진리를 영 못 볼 수도 있어요. 그 차이예요.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 일지보살부터 검은띠예요. 여기는 아직 검은띠가 아닙니다. 빨간띠 정도예요. 아직 연마하지 못한 기술들이 있어요. 근데 일지보살은 검은띠라는 건요, 기술들은 다 기본은 할 줄 알아요. 그 기술들이 숙성되기만 하면 레벨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수분각이라는 건 자기 분수에 따라 법신을 드러내는 정도가 점점 깊어지는데, 일지보살부터 이미 법신보살이라고 그러고 유식학에서는 일지보살을 통달이라고 그럽니다. 이미 통달했다. 통달했다는 거예요. 일지보살은 이미 통달했다. 성유식론 같은 유식학 논문들 모아놓은 책 보면요, 일지보살은 통달했다. 다만 연륜이 부족해서 십지가 못 되는 것. 이미 알 건 다 알았다는 거예요. 일주보살과 아라는요, 알 걸 아직 모르고 있어요. 참나 안에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기 에고가 더 강해요. 그래서 여긴 아직 에고가 제대로 닦이지 못했어요. 일주 가면 에고가 닦이는데 어떻게 닦이는지는 조금 이따 식을 가지고 설명드릴게요. 아라한과 일지보살의 식에 정화된 차이를 대승기 신론은 다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경전을 강의 안 할 수가 없죠. 이런 거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게 드물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수분각, 그 다음에 마지막 구경각. 구경각은 뭐냐? 본각과 시각이 똑같아질 때 구경각 그럽니다. 원래 갖고 있는 깨달음을 완전히 복원했다. 구경각. 자, 그래서 이 태승기 신호는 논리가 한마음 안에 있는 깨달음의 세계에 대해서 본각과 시각으로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 생멸현상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근본무명과 지말무명을 가지고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설명 이미 좀 했어요. 한참 했는데 생멸현상에 대해서 생멸의 인연을 다시 이제 이분이 정리해 주는 겁니다. 저자가 생멸의 인연을 한번 내가 정리해 줄게. 생멸이라는 건 결국은 심, 의, 식, 이것에 펼쳐짐이 생멸이야. 생멸의 직접 원인은 근본불각이고 간접 원인은 경계상이야. 여기까지 하고 지금 이해하시고 보세요. 첫 줄만 읽고 좀 쉬어야겠네요, 시간이. 다섯 가지 분별의 마음, 심에서 이제 의로 설명이 간 겁니다. 의라는 거는 분별의 마음이다. 그래서 팔식과 실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의에는 다섯 가지가 있다. 무엇이 다섯 가지냐? 첫 번째는 업식, 무명의 업으로 움직이는 의식, 업식이니 무명의 힘으로 깨닫지 못한 마음으로 인해 움직이기 때문이다. 업식이 어떻게 이제 생멸이 펼쳐지는 작용을 설명해 주는 거다. 구체적으로 본각에 근본 무명이 작용을 해가지고 무명의 힘으로 깨닫지 못한 마음, 즉 불각의 마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요동하기 때문에 업식이라고 한다 이겁니다. 대승기신에서 업식 그러면요, 그냥 다른 경전에서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업식 그러면 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의식을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업식 그러면 처음에 우리 참나가 처음으로 무명에 의해서 더럽혀질 때를 말해요. 무명에 의해서 요동할 때 이때 에고와 세계가 출현할 수 있는 싹이 이때 이미 등장하죠. 그래서 결국 무명을 타파한다는 건 뭐죠?
우리가 수행을 해서 대승기신론이 목표로 삼는 무명타파라는 건 태초에 이 움직임을 잡는 겁니다. 이 움직임이 없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본각만 있고 무명이 하나도 작동하지 않게 만들겠다. 저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대승기신론은 거기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얻으신 분을 부처님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볼 땐 실제 석가모니 부처님도 이런 경지를 얻으신 게 아닐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후대에 나온 논문인데 후대에 나온 논문에서 부처님을 정의할 때 이렇게 이 개체성을 완전히 소멸한 존재로서 설명을 해요. 그러면 이게 초기 불교 가르침하고도 다르고 자 대승불교의 가르침인데 이게 가능한가부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화엄경식으로 십지보살 개체성을 가진 부처에서 만족하는 게 옳지 개체성을 완벽히 없앤 무명의 작용을 없앸 그런 존재를 구경각이라고 상정하면 그건 동의해요. 저 자리가 구경각이라는 건 동의하는데 저는 구경각이라는 건 영원한 목표로서 존재한다고 봅니다. 제 입장이에요. 그냥 들어두세요. 대승기신론은 그게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라는 거고 그걸 가능하게 하는 이론은 무명을 타파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무명이 타파되면 그 존재는 에고와 세계를 만들 수가 없죠. 그런 존재가 돼요. 즉 인간이 아닌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에고와 세계를 자기 신의 어떤 무명으로는 만들지 못하는데 이제 이때 등장하는 게 불가사의한 업이라는 게 등장해요. 불가사의한 업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각이 원래 두 가지를 갖고 있잖아요. 전지전능의 힘. 전지가 뭐였죠? 전지의 힘을 지정상. 지혜가 청정한 상이 있다고 그랬고 지정상. 전능이 뭐였죠? 예, 불. 이게 불가사입니다. 부사이. 감히 논의할 수, 생각하고 논의할 수 없는 업, 부사이한 업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을 애초에 본각이 갖고 있으니까 결국 대승기신론도 본각이 갖고 있는 창조성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무명과는 다르게 구분하고 있는 거죠. 무명이 아닌 창조성으로 부처만이 이제 자기가 마음대로 개체성도 만들고 세계도 만들고 하면서 다시 이 세계에 접속해서 전지전능한 중생부재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제대로 된 보살행 하려면 무명을 다 타파해야 되고 우리 개체성을 소멸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등장하는 개체성은 이미 전 개체랑 연결해서 얘기하면 안 되겠죠. 이런 설명들이 다 무리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런 설명을 우리는 듣지 못해요. 경전에서. 아미타불 그러면 맥겁 전부터 수행해서 성불을 한 분에서 과거 이력이 다 나오거든요. 모든 부처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논리대로라면. 그래서 이 논리는 저는 실제랑 맞지도 않고 너무 그 이론적으로 나온 논리라고 봅니다. 대승기신론 안 해요. 너무 이론적으로 전개되는 논리가 진짜 많아요. 앞으로 하나씩 설명드리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개체성으로 완전히 타파해야만 보살행을 할 수 있는 이 구조. 이러면 이게 문제가 있죠. 예, 그리고 그런 존재들이 대승기신론 안에서도 뭐라고 나냐면 색구경천에 그런 부처님이 계시면서 그러니까 우리 동양에서 말하면 북극성 같은 하늘에 형상으로 제일 끝내주는 하늘에 부처님이 계시면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데 그 존재는 개체성이 없는 존재여야 되는 이런 모순에 자꾸 빠져요. 이런 모순을 타파하는 방식으로 전 화엄경 방식인 개체성을 지닌 채로 최고의 궁극의 이 경지에 올라간 십지보살이 이 우주의 주제자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보다는 이거는 우주 밖으로 나가버려요. 스토리가. 그래서 제가 비유하기를 거칠게 비유하기를 화엄경 같은 거는 게임으로 치면 게임 세계에서 만렙이 되는 걸 목표로 하는 거라면 대승기신론은 게임의 관리자가 되는 걸 목표로 하는 게임. 내가 게임을 하다 게임 밖으로 나가가지고 그냥 게임 전체를 관리하는 존재로 변해요. 특정 캐릭터가 없이. 자, 이런 설명은 상당히 무리하다고 보는데 역사적 배경은 있어요. 왜 이런 설명이 가능하게 됐느냐. 이런 현상을 설명하려다 나온 거예요. 소승불교 공부하는 분들도 겪는 현상이에요. 즉 석가모니는 개체성이 사라져서 지금 이런 식으로 대승수행이 설명되고 있지는 않지만 초기불교식으로 열반에 들어서 개체성이 소멸됐다고 보는 건 맞죠. 개체성이 소멸돼서 사라졌는데 삼계 밖으로 사라졌다는 거예요. 개체성 소멸이 완전히 사라졌냐 아니냐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삼계에는 안 잡혀요. 즉 생각, 감정, 오감의 세계에서는 안 잡혀요. 그런 존재가 됐는데 열심히 수행하는 사람한테는 부처님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나타나서 공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지도해주고 복을 빌어주고 합니다. 이걸 초기불교 분들도 겪어요. 초기불교 이래
불교 공부하는 분들이 겪어요. 이 현상을 설명해야 되니까 부처님은 삼계에서 사라졌는데 내 마음에 나타나가지고 축복을 내려주고 가피를 내려준다는 게 이게 모순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못합니다. 지금 남방불교에서도 가피를 바라는 붓도 염성을 하는데 붓도 하는데 나타나는데도 정확히 설명을 못해요. 삼계를 떠난 분이 왜 다시 돌아와서 우리한테 가피를 내려줍니까? 그럴 수도 있나 봐. 그러고 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대승기 신원은 떠났어도 전지전능의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려와서 도와준다. 근데 이런 논리 자체가 저는 다 무리수라고 봅니다. 그 사람 내면에 부처님이 작용한 거는 그 사람의 내면의 작용이거나 아니면 부처님이 이 우주 안에서 작용을 실제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는 게 저는 합리적이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 주장에 뭐 또 그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전 제가 대승 논리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런 논리들은 무리하게 초기 불교적인 내용, 소승 불교적인 내용을 대승과 결합시키면서 나오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대승의 본 맛은 지금 이대로 부처다라는 맛인데 이 맛을 못 살리고 있다. 이제 단순히 맛을 못 살린다는 게 아니라 논리의 모순이 생긴다는 거예요. 무명의 타파를 신경 쓸 게 아니라 대승의 본 맛은 무명의 본질이 불성이라는 걸 깨치고 살아가는 무명까지 양념으로 써서 살아가는 게 저는 대승의 본 맛이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예, 여기까지 하고 5분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